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 공구들 있잖아요. 공구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곳도 있죠.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충분히 공구가 있는 데도 있고, 이거 누가 구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관리 현장에 보면은 공구가 전체 다 공구를 갖추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공구가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관리 현장에 공구를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구들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떤 현장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공구를 준비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업 지시서 또는 설계서 아니면 업무 내용서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기록이 돼서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구 내역도 일괄적으로 어떠한 공구를 100% 사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나올까요? 별도로 줍니까? 아닙니다. 업무용 빌딩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할 것이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내부에서 용역에 대해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예전에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공신력을 넓기 위해서 어떤 대학 같은데 설계를 의뢰합니다. 뭐 대학이 뭐다 잘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자기들 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데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 설계를 해와요. 그러면 인원이 뭐 50명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던 곳들은 그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규모에 관련해서 이제 설계를 해요. 공공기관 같은 데는 설계하면 예산 편성해서 업무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도 뭐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용역 설계 금액이라는 것이 총 용역 설계 금액이 만약 20억이다. 연간 20억이다. 그리고 투입하는 인원이 뭐한 80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돈을 나눠서 나누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당 단가, 어떤 금액의 인원으로 나눴을 때 인당 단가가 30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 그 300만 원 안에 급여, 경비, 공구 구입비, 뭐 피복비, 상여금 5만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구 비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잘 모르면 용역 금액의 인원으로 딱 나눠 보면 야 이거 인당 말이야 350만 원씩이면 뭐 350만 원씩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부가세 포함이거든요. 그럼 35만 원 빼야 되고 그거에다가 뭐 5만 거 다 빼고 나서 또 공구 구입비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런 데는 좋은 데예요. 그나마 공구를 갑측에서 일정 공구를 딱 설계해서 주고 구입해 와라 했을 때는 공구가 풍부합니다. 풍부해. 문제는 거기서 3년 용역을 하든 5년을 하든 구입해 온 공구에 몇 프로 쓰느냐? 10% 쓸까요? 10% 안 쓸 겁니다. 그냥 10% 쓴다 하죠. 나머지 90%는 한 번도 안 쓰는 거야. 그냥 보관만 했다가 우리말로 아세일을 보관했다가 그대로 용역 끝나면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가거나 다른 회사가 그 용역 갑측에서 몽니 부려가지고 인수받지 마시고 새로운 데서 또다시 구해오세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꼬질러. 용역 회사에 남아있는 인력 직원들이 용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꼬질러요. 왜냐하면 매일 쓰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인수받게 되면 3년쯤 쓰고 쓰다 보면은 많이 이제 뭐가 됩니까? 중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인수받아 써서 장비 검사를 받아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꼬질러가지고 새로 구입하게끔 아는 사람들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뭐 소장 교체하고 용역회사원 교체하고 직원들은 인수인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회사는 그 공구를 가지고 철수하거나 아니면 새 거들을 헐값에 넘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는 장비랑 뭐랑 새로 구입해야 될 거, 뭐 갑측에서 요구하죠. 요런 것은 새 거 구해오세요. 이렇게 해서 요구하면 그 장비를 갖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나마
대형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갑이 공구에 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검수도 하고 하니까 공구는 잘 갖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 상하는 게 있어. 시설 우리 쪽 용역 쪽에서 시설 관리 쪽에서 마음 상하는 게, 공구를 구해온 것까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면 계약서에 의해서 공기구 검수를 하겠답니다. 들어오는 날 검수하는 것까진 좋아요. 1년에 한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공기구를 펼쳐가지고 일일이 조사합니다. 야, 이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기구 조사하는 게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상해. 뭐쓸 공구도 아니고, 멀쩡한 공구. 이 갑질하는 거거든요. 그냥 두루두루 그냥 공기구 검사한다면 그대로 꺼내지 말고 있는 현장 한번,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한번 싹 한번 둘러보고 가면 좋은데, 어떤 미친 새끼들은 끼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갑질한다고.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야, 그럴 때는요, 이 용역의 피해, 즉 계급 사회의 피해를 느껴요. 그러면 공구에 관련된 갑질 경험은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분, 오늘은 공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러한 경험도 있다. 제가 공공청사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뭐 기능직들이 있잖아요. 기능직. 기능직은 뭡니까? 뒤로 들어온 사람. 지금은 뭐 기능직 해도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예전에 쌍팔년도라 그럽니다. 오래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기능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아름마름 뒤로, 뒤로. 말은 뭐 공채 임원이 하지만 사실 뭐 사돈의 팔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올바르냐, 좀 알고 있냐. 아니지. 우리말은 멋도 모르면서, 야, 와가지고 갑질하는데 참, 이폐 죽이지도 못하고, 야, 진짜 더럽습니다. 내놔보세요. 이리 봅시다. 일일이 뭐 그냥. 이럴 때요, 뭐 못나서 이렇게 용역에 근무하는 건지 시설에 근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되면 일할 마음이 팍팍 상해요. 뭐 다를 때도 상할 때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현장엔 공구가 없는데요. 예, 그런 데는 뭐 그런 설계조차도 안돼 있는 곳, 설계조차도 없어. 그냥 필요한 때 어떤 소장이 어떻게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사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구가 있는 곳이 있고, 뭐 하려고 하면 공구가 없어. 테스트하기가 없어. 이런 현장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뭐 작은 현장들 많이 가보면, 야, 공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구가 어떻게 구입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설 관리하시면서 공구를, 어떤 공구를 구입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이런 얘기도 필요한 겁니다. 구해야 되지. 뭘 구해야 돼? 그러면 그런 참고 자료나 이런 게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기구 현황 있잖아요. 공기구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이버 카페 이드라 TV에 그 자료로, 한글 자료나 엑셀 자료로 해서 공기구 목록을 2, 3일 이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카페에 와서 공기구 목록들을, 사진은, 일일이 사진 양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공기구 목록을 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카페에 와서 다운받아 가십시오. 막상에 신규 현장 가서요, 공구를 뭐 사려고 하면 뭘 사야 될지 막, 뭐 내용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내 현장에 공구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사실상 시설 관리 현장에서 공구는요, 벤치 드라이버, 그다음 뭐 필요한 장비, 그럼 현장 근무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에서 공구를 갖춰서 들어오라 할게 아니고, 이제 선발대가 꾸며지거든요. 그러면 선발대 소장한테 필요한 공구가 뭔지 필요한 것만 사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것도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용역비를 주고 했을 때 그런 게 정산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돈을 뭐 가만히 그쪽에서 일부분만 샀다가 예치에 뒀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공구 비용이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치했다가 필요할 때 사주라고 하면, 돈이 예치돼 있잖아요, 본사가. 그럼 사업소에서 필요할 때막 사주라고 하면, 갑자기 돈 내치려고 하면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로 구입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공구 비용이
설계에 들어있을 때는 일괄로 구입해서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건물마다 공구가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건물이 있고 그냥 현장에서 그런 뭐 설계 자체도 없고 비용 자체도 없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공구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보면은 공구 자체가 없어서 어디 빌리러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거 빌려 갑니까? 뭐 유압 압착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압 압착기 뭐 컴프레셔나 뭐 한 번 꼭 쓸 거야 쓰는데 공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나마 공구가 없고 빌린다는 건 공구나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청소를 하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구 장비들이 시원치 못하면 예,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 손에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항상 공구 장비가 주어져야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뭡니까? 돈이 지원돼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돈과 장비, 공구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있어야 일이 되지 절대 그냥 사람 몸뚱아리 하나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